올해 3분기 우리 경제는 지난 분기보다 0.1%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. 역성장한 2분기보단 나아졌지만 한국은행 전망치인 0.5%엔 크게 못 미치는 성적입니다.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우리 경제 주축인 수출입니다.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기록한 수출은 6분기 만에 감소했습니다. 자동차와 화학제품이 부진했던 데다 반도체 등 IT 수출 증가세도 둔화한 영향입니다. 지난 분기 부진했던 내수는 민간 소비가 미약하게나마 살아나면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. 다만 건설 투자는 감소폭이 더 커지면서 내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. 일자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도 중단돼가지고 다시 이제 일자리 통해서 넘어온 거여서 굉장 약간 많이 줄고 다들 이제 중단하고 있어요. 한국은행은 수출이 침체에 빠진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 경기 침체와 미국 대선, 중동 불안 등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. 한은이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.4%인데 하향 조정 가능성도 커졌습니다. 일단 3, 4분기 전망치에 비해서 실적치가 지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2.4%가 좀 어렵지 않을까. 최상모 경제부총리는 오늘 1급 간부회의를 열고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 다음 달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. JTBC 공다솜입니다.